분위기 올려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아픔도 잠시 잊고 다시 경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제가 아니면 누가 하냐 이런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고 가운데 수비에 제가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공격 수비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운동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수비가 더 잘 되고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수비여서 제 어떤에는 수비를 더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편입니다. 초반에 들어왔을 때 신인이라는 분위기보다는 언니들이랑 너무 가깝게 잘 지냈고 막 팀에 막 5년, 6년 있었던 것처럼 잘 지내가지고 신인이라는 기분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. 지금도 신인이라는 분위기를 갖고 간 게 아니고 계속 있었던 팀에 있었던 선수처럼 계속 꾸준히 제 역할 하면서 팀의 중간으로서 잘 지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워낙 잘하는 언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대표팀에 들어가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핸드볼 많이 보러 오시고 경기 보러 오시면 예쁜 선수들, 멋진 선수들 많으니까 선수들 뭐 외모도 보고 선물도 받으시면서 경기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핸드볼TV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